연차 몇 개나 했죠? 11개에다가 그때 3일 주신다 하셔가지고 추가요? 네네. 아 그러면 연차수당을 네, 연차수당이 그러면 14개가 근데 이번에 퇴직금 그 제도 바뀌어서 그 RIP 그 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RIP 계좌 네네네 네. 그 연금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퇴직금을 줄 때만 그 계좌로 그냥 예예 그렇게 그냥 안 떼고 세금 안 떼고 넣어주면 나중에 그걸 찾을 때 세금을 뗀다고 아. 약간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똑같아요. 예, 어쨌든 어. 나라에서 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서 에? 보다 1일 통상 임금이 높으면은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일수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 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이걸로 밖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